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이렇게 짱벌이는 장사도 하고 흑사회 사람들과 조금씩 놀기 시작할 때 1993년이 옵니다. 이 해에 동생 짱벌이는 강도죄로 5년이란 시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강도질한 내용은 범죄조사 기록부에 없네요. 하지만 이 해에 짱벌이 사건보다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석가장 쩌링푸 총싸움입니다. 총싸움이라뇨? 여기 쩌링푸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석가장 시에 있는 한 개 대교의 이름이죠. 이 시기에 석가장이 엄청 유명한 두 건달이 등장합니다. 정복 드라마에서도 이름만 잠깐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기에 나오는 띵군이라는 사람 바로 그 실제 인물입니다. 아예 실제 실물 이름을 그대로 드라마에 올렸네요. 또 하나의 유명한 건달은 쭝바이터입니다. 이 띵군이라는 호칭을 번역하게 되면 못이라는 띵즈에 몽둥이라는 꾼을 씁니다. 나는 싸움할 때 몽둥이의 못을 꽂아 찍는다 이거죠. 칭호만 들어도 독한 놈이죠. 이 띵군은 1968년 2월 21일에 출생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셋째였고요. 위에 두 형이 있었고 밑에는 동생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리젠펑이라고 불렀답니다. 띵군이 본명도 리젠치입니다. 띵군은 흑사회에서의 호칭이었죠. 나중에 신문에 나오거나 범죄 재판서에도 아예 모두 띵군이라고 불립니다. 띵군 이 사람은요, 석가장에서 명성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니까 드라마에서도 류아창한테 띵군이 걔 형이라는데 너 감당이 되냐? 뭐 이 정도로 나오죠. 그때까지만 해도 짱벌이는 그냥 까마득한 후배였죠. 띵군은 1988년에 도둑질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었고 1991년 9월에는 그는 총기와 탄약을 소지한 죄로 정치적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총기나 탄약을 가지고 있다 발각되면 그냥 교육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1993년까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 쭝바이터라는 건달이 부하였습니다. 1회에서 소개한 이 지역이 보스였죠. 이 쭝바이터는 나이도 있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그냥 꽉 잡고 있는 보스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짱벌리는 친구들이랑 장사나 하며 조금씩 흑사회에 발을 붙이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석가장이 큰 형님이란 건 없었죠. 다들 각자 지역을 나눕니다. 제가 살던 연변에 화룡이란 그 작은 곳에도 추나패, 쌍디패 뭐 등 여러가지 파가 자기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죠. 저희 고향 화룡은 그 시기에 흑사회로 엄청 유명했습니다. 연변이란 곳은 지금은 6개 시와 2개의 현으로 구성되었는데 저는 85년생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겁나 살벌했습니다. 나중에 잘 알아보고 연변 흑사회에 대해 또 재미있게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참고해볼게요. 90년대로 오면 사회가 많이 변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기에 그때부터의 쭝바이터는 도적물이 대신 이젠 장사꾼들이 보호비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장사꾼들한테서 받는 보호비는 엄청 달달했죠. 전에는 흑사회에 들어가 봤자 먹고 살기 힘드니 조직원이 적었는데 이때부터는 요 달달한 수입원이 생겼으니 주먹이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들 그냥 흑사회에 발을 붙이고 다른 구역이 보호비를 욕심냅니다. 이어 1993년 6월 쭝바이터와 다른 한 개 흑사회 조직은 석가장이 새로 오픈한 신발, 옷 이런 것을 도매하는 도매시장을 차지하려고 서로 마찰이 생깁니다. 여기는 도매시장이니까 장사도 잘 되고 점포도 많았을 거잖아요. 이 살진 고기 덩어리를 쭝바이터와 다른 한 개 조직은 다들 눈여겨봐왔었죠. 두 조직은 먼저 서로 합의를 보려 하였지만 합의가 안 되죠. 그렇다고 그 시장을 두 조직에서 보호해 줄 순 없잖아요. 나 쭝바이터한테 보호비를 냈는데 다른 조직에서 또 보호비를 받으러 온다? 대체 누가 누굴 보호해 주는 거야?
공존 못합니다. 93년 7월 7일이 밤이었습니다. 상대 조직에서 먼저 손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중발토 조직이 3인자인 류모를 야타이 호텔로 데리고 가서 가둬놓습니다. 가서 니네 형님한테 전해, 그 시장에서 손을 안 떼면 다음에 우리가 찾는 건 그냥 중발토일 거라고. 말이 끝나기 바쁘게 두 다리에 포를 쏴서 불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날 저녁 중발토는 이 소식을 접하고 노발대발합니다. 띵군한테, 야 애들 전부 집합시켜! 전쟁이다! 그들은 무기를 먼저 준비합니다. 포를 10자루, 권총 3자루, 식칼, 수류탄 등을 준비합니다. 수류탄? 제가 많은 흑사회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수류탄까지 준비하는 것도 드뭅니다. 두 번째 날인 7월 8일 오후 중발토, 띵군, 장관, 짜오엔징 등 16명의 조직원들이 쭈이시엔거라는 술집에서 집합합니다. 그럼 집합하고 바로 출발할까요? 아닙니다. 좋은 걸 많이 시켜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십니다. 이건 총싸움이니 시작되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이죠. 그들 모두 다 마지막 술이라고 생각하고 겁나게 처 마십니다. 자 형제여, 요번 생애는 오늘로 끝날 수 있겠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우리 형제하고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멘트를 치면서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겠죠. 저녁까지 마시다가 행동대장 띵군이 얘기합니다. 가자! 그 시대는 다 그랬답니다. 어린애들 주먹싸움도 아니고 총싸움이었기에, 진짜 운이 안 좋으면 다 죽을 수 있었기에, 전쟁하러 가기 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무기를 다 챙기고 승합차에 오릅니다. 16명이 탑승 가능하니 거의 버스 정도였겠죠. 차는 출발했고 차 안은 조용합니다. 다들 아마 겁나 긴장하고 있었을 테죠. 그들은 어떻게 복수하죠? 모릅니다. 적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중발토 조직에는 다들 머리 나쁜 애들만 있었는지도 모르죠. 먼저 다른 조직들처럼 한 명을 파견하여 뒤를 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적들 구역에서 이리저리 오가면서 찾습니다. 그들이 자주 가는 호텔에 가는데 없다. 그들이 자주 가는 나이트에 가는데 또 없다. 길에서 술이 다 깬 부하들은 슬슬 생리 현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 형님, 저 화장실 좀... 화장실 때문에 차를 몇 번 세우니 중발토는 열받습니다. 이제부터 화장실에 못 간다! 싸르면 바지에 싸! 한창 열받는데 띵군이 얘기합니다. 형님, 혹시 그들 아지트에 있지 않을까요? 야, 걔네가 뭐 공무원이냐? 이 시간까지 아지트에서 일하게?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더 이상 마땅히 갈 곳도 없었던 중발토는 아지트로 가자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아지트는 바로 쪼림프 대교의 북쪽에 있었대요. 이 쪼림프라는 곳은 다리입니다. 이어 그들은 쪼림프 대교를 건너가게 됩니다. 대교를 지나자마자 적들 아지트 방향에서 승합차 하나가 나옵니다. 그때 누군지 모르는데 저놈들이다! 어제 쳐들어온 놈들 저놈들이다! 라고 외쳤답니다. 이어 급한 나머지 띵군은 창문을 열고 그 승합차를 향해 팡팡 하고 포를 연속 두 발이나 쏘게 됩니다. 총소리를 듣자 그 승합차는 액셀을 그냥 겁나게 밟아 도망칩니다. 띵군 일당은 쫓으려고 유턴하려고 하는데 또 적들 아지트 방향에서 승합차가 한 대 나옵니다. 사실 전에 그 승합차는 그들이 상대 조직이 아니었죠. 완전 상관없는 차에다가 포를 쏘니 놀라서 그냥 겁나게 도망친 거였습니다. 뒤에 오는 승합차를 보고 또 어느 부하였는지 뒤에 저 차도 같이 왔었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여 이번엔 아예 그 승합차 앞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우르르 내려서 그 승합차를 향해 포지를 해댑니다. 차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쳤는데 또 그 도망치는 방향으로 쫓아가서 포지를 해댔답니다. 결국 아무 무기도 못 챙긴 상대방 조직원 7명은 모두 즉사했답니다. 그때의 흑사회는 이리도 무서웠대요. 그냥 길 가는 차를 막고 포지를 그냥 막 해대고 모두 죽여버리는 거죠. 이 사건은 석가장 시내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짱보린도 이때 이 소식을 들었겠죠. 어? 띵군? 중발토? 좀 하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